안녕하십니까 BTN 불자 여러분, 저는 삼척 전원사 주지 동원입니다. 올 한해도 어느덧 다 저물어갑니다.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 불자님들 많이 힘드셨지요. 다가오는 새해 임인년에는 호랑이 기운을 받아서 더욱 건강해지시고 코로나도 빨리 물러가서 모두 일상으로 회복해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요즘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그동안 지구를 제 것이냥 마음대로 사용한 인류를 경책하기 위해서 장군죽비를 들고 찾아온 역경보살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역경보살이란 말 들어보셨죠? 역경보살이란 것은 지금 당장은 아프고 힘이 들지만 그 아픈 것을 통해서 더 큰 공부를 깨우치게 하는 큰 인연을 심어주기 때문에 역경보살이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코로나 전염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그 평범한 일상들의 소중함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히 역경보살이라고 칭할만 하지요. 우리 사람들은 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기대에 못 미치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을 담보로 지금 고생하는 것을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날을 쭉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지금 고생하면서 살아온 것이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 늘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생은 나중 행복이 아니라 지금 고생은 또 나중에도 고생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아프고 힘이 든데 어떻게 행복한 생각을 하냐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닥친 상황이 너무 아프고 힘이 들지만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행복해야 된다는 그 담보로 지금 고생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결국은 고생의 연속이 될 뿐입니다. 지금 하는 일, 그 순간순간을 행복한 마음으로 해야만 내 인생 전체가 결국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복해야 나중에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비태한 불자님들 늘 힘들고 아프지만 기도하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잘 견디시면 우리 삶도 결국은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새해 밝은 기운으로 늘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